배는 앞에다 가깝다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벌써 30년 하고도 플러스 8년, 38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 본기자 특히 38년 전 광주 항쟁, 그 당시 현상들이, 사실들이, 상황들이 눈에 일목요연하게 주마다처럼 지나갑니다. 저는 그놈의 광주 항쟁 때문에 실종이 됐죠. 기업사령부의 일행기에서 글을 잘못 썼다, 못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제가 만들어낸 주간지가 폐간이 됐습니다. 어쨌든 광주 항쟁 오늘 기념식입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이렇게 행사 끝났죠? 우리는 오늘 행사가 시작됩니다. 광주 항쟁에 대한 해설을 한다면 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당시 군부가 조금은 지나쳤다. 호남 푸대제, 영남 호남 간의 갈등을 촉발시킨 그 당시 군부가 좀 잘못했다. 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 망월동 국립묘지 같은 묘지에 찾아간 사람은 본기자였습니다. 그 당시 군부의 눈총을 보면서까지 광주 항쟁에 있어 쓰러진 망월동 묘지에 찾아가서 본기자가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광주 민주화를 위해서 길에서, 길바닥에서, 도로에 쓰러진 그 영혼들을 냅둬는 길일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 당신들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대한민국 체제하는 데 우리는 기여하겠다. 당신들의 그 환경 정신을 잊지 않겠다. 그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던 겁니다. 잠시 우리 LH는 호남 출신들이 주축이 돼서 광주 항쟁 38주년 기념 행사상 행사 현장 촬영해서 다시 한번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어쨌든 38년 전 광주에서 산화한 쓰러져간 그 늑선을 우리는 위로합니다. 맹골피입니다. 평안히 편을 잠들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평화의 통일되건 안되건 간에 고국을 조국을 생각하는 그런 늑시되기를 고대합니다. 맹골피입니다. 여기는 미통신TV 배우던 기자입니다.